안녕하십니까. 하재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필기시험은 객관식 오지, 그런데 과목은 공중보거나, 그럼 이 밑 옆에 쓴 35문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객관식이라는 것은 보기 1번, 2번, 3번, 4번 학교에서 봤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를 정답을 고르는 것을 오지라 그래요. 그럼 필기도 오지로 나오고 실기도 그림으로 나지만 오지예요.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목은 필기시험 과목은 공중보거나 이것은 과목이고 옆에 쓴 것은 숫자는 문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공중보건학 35문제. 그렇지만 여기서 보게 된 환경위생학은 50문제, 식품위생학은 40문제, 위생곤충은 30문제, 위생관계법령은 25문제 그랬죠. 그럼 이것이 문제수가 많은 환경위생학도 있고 문제수가 적은 이게 하나 1번, 2번,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오지로 출제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럼 위생관계법령은 25문제가 출제되지만 다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35문제 나는 공중보건학도 100점 만점,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도 50문제가 나지만 100점 만점. 그럼 이것은 하나에 2점씩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관계법령은 25문제니까 점수가 더 높죠. 문제 하나다. 이렇게 해서 다 100점 만점씩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학은 35문제, 환경위생학은 50문제, 식품위생학은 40문제, 위생곤충학은 30문제, 위생관계법령은 25문제가 출제되는데 지금 2018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위생사는 국시원, 일명 위생사를 출제하는 곳에서 법이 우리는 많이 들어가요. 어떤 법이 들어가는 거냐면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쭉 있잖아요. 이거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이 많은 게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그러니까 무슨 정기적으로 바뀌듯이 주기적이라고 봐야 되겠네. 어떨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바뀌고 세 번도 바뀌고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9월 달에 개강하고 나서 정신이 없지요. 그래서 정해놨어요. 2018년 기준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2018년 6월 30일까지 바뀐 거는 다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사 책을 선택할 때는 6월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나온 책을 봐야지만이 이 2018년 위생사 시험에는 그 맞는 출제 기준에 맞는 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선택한 출판한 거 5월 뭐 4월 이때 한 것은 현재 법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경쟁해서 미리미리 출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라운 출판사 같은 경우 내가 그런 그거를 거짓말 시킨 걸 싫어해서 우린 조금 늦게 나와요. 그런데 딴 데는 다 일찍 낸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안 맞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25문제인데 여기는 잘하면 100점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틀린 답을 고르게 되면 법이 바뀌었는데 그걸 고르게 되면 옛날 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국사를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지요. 법은 현재를 기준하는데 우리가 법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시원에서 위생사는 다른 모든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위생사만은 6월 30일까지 바뀐 거는 2018년 한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바뀐 건 다 나고 6월 이후 7월 1일부터 바뀐 거는 시험에 출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 과목이 25문제 나는 위생관계 법령에는 뭐 어떤 게 들어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 그래요. 이거는 공중보건학에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 꽉 딱 하나 과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 공중보건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먹는 물이 있잖아요. 먹는 물은 또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환경위생학에도 들어가요. 폐기물 관리법이 있죠. 폐기물 관리법도 환경위생학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까 식품위생법은 어디에도 또 관여하는 거냐 그러면 식품위생학에 관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생사는 특징이 있어요. 다 연결돼요. 딱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학은 누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은 누가 가르치다 이러면 중복되는 것들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가르친다 그러면 환경위생학에서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빼고 위생관계 법령으로 통과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하수도법이 있는데 지금 법만 지금 위생 공중위생관리법 이것은 2016년부터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 책 보게 되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지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2016년 9월 달에 요 저기 범위가 들어간 거예요. 범위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 하위 법령 그랬죠. 그 하위 법령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법 과목에서 얘기할 텐데 여기 공중위생관리법 법이 있고 여기에 딸린 부수적으로 딸리는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별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하위법령이에요.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위생법에 들어가는 법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들어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너무 기니까 법제처에서 감염병예방법 이렇게 줄여놨어요. 2018년부터는. 그럼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별표도 다 들어가고 먹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물법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수도법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서 이걸 실제 법제처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1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25문제밖에 안 나요. 그런데 학교에서 위생관계 법령을 위생사 과목들을 내가 30년 이상을 가르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뭐가 나는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했거든요. 위생사 책도 처음에 썼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책 같은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과목들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는지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국 수석도 10몇 년도에 서원대학교 학생에서 이 책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전국 수석 나왔다고 해서 뭘 주는 건 아니지만 기분은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규는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6월 30일 이후에 출간된 것이 위생사 2018년이면 그 옳은 책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객관식 오지예요. 그런데 문제수는 40문제예요. 옛날에는 50문제였었는데 이것이 40문제로 줄여졌어요. 그런데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환경위생학이 있지만 여기는 먹는 물이 포함돼요. 그럼 아까 필기 과목에 있었잖아요. 근데 필기에는 우리가 그냥 뭐 글만 줄줄줄 읽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림 같은 것들이 전부 설명돼요. 그리고 이 필기가 바꿔 말하면 이론으로 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만이 실기시험을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실기는 그림으로 출제되지만 그림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특징들을 여기에서 필기에서 전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 문제는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런 말 하지요. 필기는 쉬웠는데 실기가 어려웠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기를 몰랐다는 것은 필기가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실기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기가 기본이 되면 여기에서 다 어떤 개념 실기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는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실기는 실제 수업을 열몇 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런 100시간 정도 짜진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기는 별도로 할 것도 없어요. 필기하면서 심심하면 이렇게 넘겨가면 특징들을 다 필기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학이 있는데 먹는 물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식품위생학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위생곤충학이 있는데 위생곤충학 하게 되면 우리가 말 그대로 위생적으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 뜻하는 거예요. 쉽게 팔이라든지 그다음 목이라든지 바퀴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 쉽게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이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팔이 날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랬는데 날개가 이제 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리가 있고 날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날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하지만 여기서 심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심액은 사람으로 말하면 심줄이에요. 요것이 1번 심액, 2번 심액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구부러졌느냐. 어떤 거가 요게 이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심줄인데 곤충에서는 심액 그래요. 요런 것들이 어떻게 구부러졌느냐. 요것이 밋밋하게 갔느냐 아니면 휘었느냐. 요거에 따라서 실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똑같은 팔이라고 생겼지만 아 이거는 지팔이고 아기지팔이고 그냥 모양을 보면 그렇지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팔이 그림을 그려놓지만 팔이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날개를 갖다가 그려놓거든요. 그럼 이 날개 가지고 다 팔이 그냥 큰 틀은 똑같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심액의 특징에 따라서 그 파리 종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기본이 되면 실기는 그냥 부를 수 있어요.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것도 객관식 오지예요. 그림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을 하나 고르는 것이 된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같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 건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합격자 결정기준이라는 법적으로 기준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는 필기시험은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것은 공중보건학 100점 만점에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100을 35문제로 나누면 몇 점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하나인다. 그렇게 됐을 때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환경위생으로 이 다섯 과목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된다는 것은 60점도 들어가는 거죠. 이상이니까. 이상과 이하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할 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실기도 60점 이상 맞으면 돼요. 그럼 실기는 40문제 중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된다는 뜻은 24문제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24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 과목마다 60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실기시험은 과락 과목이 있어요. 다섯 개가 다 과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점 맞고 평균 60점 맞고 실기도 60점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과락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학은 60점.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은 60점. 식품음업 80점. 그리고 나서 법규는 100점. 그럼 대충 한 평균 60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위생건축학이 40점 맞았다 그래도 합격이에요. 합격이라고. 그런데 평균이 85점이 나왔어요. 85점이 나왔는데 법규를 38점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다 이 소리죠. 불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시험에서는 필기시험에 합격되게 되면 실기를 유예기간을 주죠. 뭐 1년이나 1년에 몇 번씩 주는데 위생사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필기가 뭐가 되냐 그러면 합격이 안 돼. 평균은 85점이 있고 실기는 60점인데 과락 과목이 필기 하나가 38점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필기의 과락 없애게 다 평균 6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락을 없애는 방법은 강의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락은 면하는 것이 쉬워요. 본인들마다 취향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과목은 어려운 것이 있고 어떤 과목은 쉬운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쉬운 과목은 뭐 80점, 90점 맞으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한 40점 맞을 생각하면 되죠. 40점 맞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딱 60점 맞고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점 맞고 합격해도 자격증 나오고 60점 맞고 합격해도 자격증이 나오는데 60점 맞기가 또 쉽지 않지요. 그래서 국시원에 들어가게 되면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만 몇 명씩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의료직에서 가장 합격률이 낮은 것이 위생사예요. 그래서 국시원에서 위생사를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또 전형료도 만만치가 않지요. 2018년 전형료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 기준하게 되면 9만 8천 약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만 몇 명이라면 10억 얼마가 된다는 거죠. 12, 3억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는 과락을 국시원을 위해서 나는 뭐가 되냐 그러면 단번 더 볼까 그러지 마시고 과락을 면하는 방법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고 6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합격자 기준은 이해가 됐죠? 다음은 수업 진행 방법과 교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와 실기는 크라운 출판사 필기시험 문제집 2018년 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떤 거가 있는 거냐 그러면 실기는 필기 과목은 어떤 거가 되는 것이냐. 2018년 무겁네.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지 두껍단 말이에요. 그럼 부담스럽죠. 근데 과목별로 한번 잘라보세요. 분천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서 보게 되면 의외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접근할 때 너무 두껍다는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라보게 되면 얼마 안 돼요. 지금 내가 이걸 두 손으로 들 수가 없을 만큼 무거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공중보건학이라 그러면 얼마밖에 안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개를 잘라보고 나서 뒤에는 기출문제가 수록되는데 이 기출문제가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떻게 났다.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적어온 걸 가지고 복원을 시킨 건데 똑같진 않지만 유사해요. 그리고 중복된단 말이에요. 위생사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잘라보면 부담이 안 돼요. 이것도 효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잘라보시고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렇고 필기 교재는 이걸 가지고 크라운 걸 할 것이고 실기도 여기 보게 되면 이 교재를 할 거예요. 2018년 칸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시간은 어떻게 배정됐냐 그러면 필기가 75시간 그런데 여기에는 공중보건학이 18시간 환경위생학은 25시간 식품위생학은 12시간 근데 12시간이 한 10시간 정도면 돼요. 그리고 위생건축학은 18시간인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실기에는 환경위생학도 있지만 먹는 물도 있다 그랬죠. 먹는 물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식품도 있고 위생건축학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의외로 위생건축학은 실기가 필기할 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필기 따로 실기 따로 위생건축학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해 전달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다 설명하면서 이 특징이 필기에도 날 수 있지만 실기에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들이 여기에서 다 필기 때 다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실기 그림을 그냥 보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가 났었냐 그러면 그냥 타이어가 이렇게 났었어요. 타이어가 나고 위에 판때기를 났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뭐를 방제하는, 방제라는 것은 곤충을 질병을 옮기는 것들을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이 방제거든요. 그럼 타이어가 어떻게 그려졌었냐 그러면 타이어가 실기 문제 2017년 11월 25일 날 본 거에서 타이어가 이게 타이어가 있다고 타이어를 잘못 그린 게 이게 타이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판때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판때기가 그려져 있으면 이건 뭐 방제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지요. 그럼 이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타이어가 있겠고 여기 판때기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모기를 방제하게 한 거예요. 그럼 모기를 왜 방제하는 것이냐 모르지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생곤충 필기, 바꿔 말하면 이론에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려웠다 이 학생은 필기를 기본이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기에 설명하게 되면 이게 모기를 방지하는 것이 뭔지는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반드시 필기하고 실기가 여기도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과목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공중보건학에도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생물학적 전파가 있어요.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곤충에서 그게 나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이 가르치면 위생곤충학에서 생물학적 전파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또 출제 경향이 이것을 외부 잠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기가 옮기는 것이 우리가 일본 내염은 매개체가 어떤 게 돼요? 모기가 되죠. 병원소는 돼지란 말이에요. 그럼 돼지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작은 빨간지 모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작은 빨간지 모기지만 영어로 말하면 큐렉스 트리오테리핑크스거든요. 이 모기가 돼지에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모기 속에서 2주간을 키워서 그러니까 숫자를 키워서 우리를 물을 때 바이러스를 넣어주게 되면 일본내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질병 쪽으로는 공중보건학에서 나지만 전파의 특징이라든지 모기의 특징은 위생곤충학에서 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위생곤충학과 위생곤충학과 공중보건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위생학에는 법 기준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공중보건학과도 연결돼요. 식품위생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쭉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생관계법령은 아까 그 많은 페이지가 있지만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잘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는 과목이 위생관계법령인데 10시간으로 배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기는 17시간으로 정해놨는데 실제 17시간이 안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위생곤충 18시간에 들어간 이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위생 환경위생학과 식품위생학 갈길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시간을 여기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기는 요 별도로 친다 그러면 13-14시간밖에 안 들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실기는 쉽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필기 시험은 약
75시간을 하지만 여기에 실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필기 따로 실기 따로 시험이 출제되지만 다 수업할 때는 같이 연관해서 수업이 진행돼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법은 필기 수업 후에, 왜 그러냐면 필기가 이론으로 나는 것이 이해가 돼야지만 실기 그림으로 찍을 수 있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 수업 후에 실기 수업을 진행되는데, 필기는 이론 후고 이론을 정리를 쭉 해주고 나서 문제를 또 풀어줘요. 문제를 풀어주고 실기도 이론을 여기 필기에서 다 했지만 그래도 큰 틀은 또 해줘요. 큰 틀은 또 이제 짚어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들이 어떤 맥을 짚고 나서 문제를 풀어줘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합격을 할 수가 있다고요. 60점 못 맞겠어요. 시작이 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업 진행 방법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가 갔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 과목별에 대한 출제 범위가 나와 있어요. 각 과목별. 그것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크라운 출판사 15페이지에 보면 국시원에서 쭉 어느 범위에서 출제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를 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봐보세요. 여기 OT 거는 다 알 수 있겠죠?